안녕하세요, 하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 동네는 서구 평리동입니다. 평리동에서 지금 가장 핫한 동네 바로 여기 평리 뉴타운에 현재 나와 있습니다. 건너편 신축 아파트 보이시죠? 화성에서 정말 어마한 규모의 아파트가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여기 화성이 들어와 있는 규모만 해도 약 한 3000세대가 됩니다. 그 뒤에 서안이 다음 영무까지 하면 한 6-7000세대 가까운 새로운 동네가 하나 생겨났죠. 예전에 오래된 주거지, 주택단지들을 아파트를 계획을 해서 재건축이 된 동네인데요, 현재 그 중간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영상이 비춰지고 있는 저기 앞쪽 경대재활요양병원이라고 있는데, 저기가 신평리 내거리입니다. 그 밑에는 서구청이고요. 서구청 인근으로도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죠. 그리고 이 신평리 내거리 쪽에는 앞으로 대구 5호선이 지나가는 역세권이 되는 동네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이런 호재가 많고 그리고 동네 분위기가 한층 더 밝아진 곳에 아주 괜찮은 물건이 있어서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습니다. 요즘 다시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는데, 쌀쌀해지면 생각나는 게 바로 또 대게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이 속이 꽉 찬 박달대게처럼 속이 꽉 찬 매물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습니다. 이 매물 같은 경우는 뭐 색깔도 대게 색깔이랑 비슷해요. 왜냐면 여기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은 또 붉은색을 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매물은 상업지역에 위치한 아주 속찬 그런 매물이고요. 바로 평리 뉴타운 앞에 대도로변에서 한 블록 뒤편에 위치해 있는 건물입니다. 건물 매매 가격도 괜찮고요. 현재는 보증금도 들어가 있고 대출도 일부 조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수하실 수 있는 인수 조건도 상당히 좋은 매물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바로 이 행강이라는 건물입니다. 이쪽은 현재 주변에 다양한 상업시설들, 그리고 병원, 음식점, 식당 등등, 관공서 등등 상업시설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분들, 임대 수요자이고요. 그리고 건물에서 서쪽 방면으로는 중리이연공단도 이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공단 다니는 직장인분들, 대부분 직장이 있는 분들이 이 건물 임대 세입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일단 인수 조건이 1억도 채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1억도 채 되지 않으면서 이제 수익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내부 들어가고 주변 한번 둘러보면서 내용까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건물 내부 들어왔고요. 본 건물 이제 1층에도 원룸 구조로 된 게 한 가구 들어가 있습니다. 저기서 이제 세입자도 거주 중에 있고요. 여기는 25만원 임대료 받고 있는 상태이고, 2층은 세 가구, 2룸 두 개와 3룸 한 가구로 총 세 가구가 들어가 있고요. 이게 대지가 50평대인데 3룸을 또 끼워 넣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게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한 점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3층은 또 포룸이 들어가 있습니다. 포룸은 방이 세 칸짜리, 그리고 방이 하나, 거실 하나인 2룸 이렇게 두 가구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위쪽에는 이제 4층 이제 주인 세대가 있는 건물인데요, 정말 속 꽉 차고 실속 있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주인 세대 옆에는 또다시 여기 원룸도 하나 있는 건물입니다. 이 대지 평수가 55평, 약 55평에 이렇게 가구가 실속 있게 꽉 차게 들어가 있는 건물 보기 드무실 텐데요, 오늘 건물 바로 그런 건물이다 하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옥상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건물 옥상으로도 올라왔습니다. 옥상을 보니까 바닥도 우레탄 방수를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오래되어도 뭐 한 1년? 그만큼 반질반질하니 광택이 나는 게 방수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관리도 되어 가고 있는 건물이고요. 건너편에는 바로 화성파크 단지가 엄청 크죠.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길 건너편 쪽으로는 서구청이 있는 쪽이죠. 저기는 서부 경찰서도 그리고 서대구 보건소도 있는 위치입니다. 자, 오늘 매물 건물 내용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룸 두 개와 투룸 세 개, 쓰리룸 하나, 포룸 하나 주인 세대. 가구수는 총 8가구입니다. 대지는 181제곱미터, 건물은 383제곱미터, 대지 구평수 환산시 54.9평, 건물 116평입니다.
건축년도는 2010년 9월 14일 날 준공이라는 건물이고요. 일반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는 건물입니다. 현재 건물 매매가 7억, 대출은 현재 2억 6천이고요. 임대보증금 현재 만실입니다. 3억 7,800만원, 이제 인수가 6,200만원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180만원에 2억 6천에 대한 이자 제외하고 54만원 남는 건물이고요. 수익률은 10.5% 나오는 건물입니다. 건물 내용은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여기서 대출 부분은 매수하시는 분에 따라 승계가 될지 일부 상환이 필요할지는 매수자 분에 따라서 제가 한번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동네 서구 쪽에서 그리고 뭐 동부권 서부권 나뉘면 서부권이 동부권 균형을 맞추려고 이제 엄청난 계획들이 많은 위치입니다. 앞으로도 충분히 투자하실 수 있는 조건들을 잘 갖춘 동네이기 때문에 투자로서도 아니면 거주로서도 좋은 입지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쪽에 규모가 어마어마한 세대이기 때문에 유입되는 인구만 봐도 이쪽은 개발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